기능적인 건 데이터가 심해서 우리 학교 수료생 한 40명 중에 실제로 이런 사람은 내가 쓰는 것밖에 안 돼. 나머지는 전부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거지. 예. 선생님, 이게 한옥을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 춥지 않습니까? 단열 어떻게 하나요? 황소바람. 그거하고. 요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가격하고. 가격하고. 그러면 그 황소바람이나 단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식이 저는 아주 없어서 그 도리와 장여 사이의 틈, 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거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나무와 나무 사이, 목재 사이 두 개 올라가. 저기 방금 저걸 떠 있는 거는 속은 다 파킹이 들어가 있고요. 파킹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 홈을 파서 안에다 저 다 집어넣어요. 고무 예를 들어. 그런 재질 같은 걸 집어넣어요. 아, 그러면 그 홈을 그냥 예를 들면 한 3cm 둥근 홈을 파나요, 이렇게? 아니, 그 홈대패가 있어요. 그 한 네. 거의 한 5푼 정도 파죠. 예. 5푼이면 양쪽으로 한 3cm 되죠. 양쪽으로 3cm. 네, 네. 가로는요? 그러면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샤슈집 가면은 뭐 떡가리 같은 그 쿠션 시로폼 있어. 예. 그거보다 끼면 딱 맞아요. 말하자면 이제 연필심에 심지를 넣는 그런 그렇죠. 개념으로. 그렇죠. 아. 저는 그렇게 하고. 예. 이런 벽은 이런 벽도 없이 안에다 고를 두 개를 파요. 안에다가 예. 예. 파고 이거는 이제 양쪽으로 흙을 치고 가운데다 뭘 넣냐면 그 뭐죠 유리섬유. 예. 유리섬유로 그라스굴 같은 거. 채워놓는데 예. 인슐레이션이라는 예. 거. 그걸 다 채워놓는데 거기다 끼워서 다 채워놓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의 이게 틈이 밖에서 보기엔 벌어져 있어도 속에서. 아 한옥은 단열 규제를 안 받나요? 규제 안 받아요. 그 얘기를 제가 엊그제 다른데 저 양평 한옥 짓는데 거기 지금 관리하시는 이사님이 인터넷상에서. 한옥 단열 규정은 없다예요?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일진 게 한 15년 됐는데 네. 얘는 15년도 안 됐죠. 얘는 한 7, 8년밖에 안 됐죠. 그런 규정이 없어요. 아 그럼 다시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엊그제 지금 분양하는 데에서도 이제 단열 규정, 전통 한옥에서는 그런 단열 규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마 건축사한테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제가 알 일은 없어요. 제가 아는 거로는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최근에 생겼어 모르겠는데 예. 생겼어도 뭐 거기 맞춰주면 되죠. 근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게 한옥은 한옥 짓는 목적이 뭐예요? 친환경이잖아요. 예. 그렇죠. 쉽게 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예. 여기다 스티로폼 갖다 때려 박아놓으면 친환경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죠. 그렇죠. 저도 이거 100% 단열을 하려면 홍파 가지고 스티로폼 갖다 팍 박아버리면 끝나요. 그렇죠. 아파트처럼.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우리가 뭐 21cm 벽을 해야 되느니 뭐 센치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지금 나무 목재가 점점 두꺼워져야 되고 뭐 복잡해지잖아요. 그 구조상 맞지도 않는 거고 그죠? 예를 들어서 벽을 21cm면 아마 기둥을 한 9치 내지 10치 써야 돼요. 그럼 완전히 가부수 되죠. 집이. 그렇죠. 예. 그렇죠. 요게 7치거든요. 요게 21cm에 기둥이. 예. 그리고 벽이 인가 20cm 나올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실제서 기둥 이미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중방, 뭐 예. 상방, 하방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거는 이미 세워 있는 상태에 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떻게 끼어야 되겠어요? 뭐 한쪽을 길게 파고는 점. 그렇죠. 예. 한쪽이 총이 길게 들어가고 예. 여기서 반대로 잡아 끌어내야죠. 예. 그리고 이쪽 반대 끼어야죠. 예. 세게 받고. 예. 그러니까 예. 그거를 미리 이거 기둥하고 이거하고 같이 좀 벌려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러면 이 기둥이 빠듯이 안 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기둥이 100% 직각을 쓴 상태 세워 놓고 난 다음에 예. 다 위에가 다 올라가고 예. 이건 마지막이에요. 예. 중방 하방은 예. 상인방은 이거 조립하면서 올라가지만 중방 하방은 마지막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예. 일반적으로 창방이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예. 없는 걸 이제 치는 중방이라고 그러고 예. 이거 창이 들어간다. 창방 내내 중방인데 창방이요. 창방 예. 제가 이제 그 선생님 말씀 중에 그 제 걱정됐던 게 뭐냐면은 요즘 한옥은 지붕이 가볍잖아요.
그 흙을 막 몇 톤씩 올리는 게 아니잖아. 근데 올리는 게 맞아요. 지붕이 무거울수록 구조가 안정적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 대신, 이게 단열 때문에 올려내는 게 아니라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다. 왜 석가래가 크냐 하면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무게 때문에. 그럼요. 그렇죠. 예. 석가래가 지금 이것도 6치거든요. 옛날 집 기둥이에요. 6치만은. 예. 이 6치를 올리는 이유가 여기 예. 흙이 많이 올라가고요. 예. 많이 여기다 위에 또 기아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하중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그렇죠. 근데 석가래를 얇은 거 써버리게 휘어버리죠. 예. 그 다음에 보를 잘못 써버리고 보가 이렇게 휘어버리죠. 그러면 저는 그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아, 지금 여기서는 저기 선생님 얼굴이 어둡게 잘 안 나와가지고요. 그늘이라. 괜찮아요. 예. 아,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저쪽 가서 좀 말씀 좀 나눌게. 그,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야, 그 참, 그런 거를 제대로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단열이라고 할 적에 그렇게 보강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부분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 잘해주셨는데, 지붕 얘기 나올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지붕 맨날 올려봐야 나중에 올라가 보면, 그 마른 논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져가지고, 그걸로 바람 다 들어간다. 지붕에 흙 올리는 거를 단열로만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그 집 구조의 무게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하중, 왜냐면, 이제. 하중으로 생각. 미국에서 이런 말씀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얘기예요. 미국에서 처음에 건축허가 지금도 이제 잘 안 내주지만 한국 안 내주는 이유가 얘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 콘크리트 탓을 하고 앙카를 기둥에다 박아야 되는데 앙카도 안 박고 그냥 나무 갖다 올려놓고 이게 건축물이냐 이게 바라보면 다 날아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구조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근데 한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중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걸 안정성이라고 그러고 안정성이 있어야 그 건축물이 오래 가고 또 버티고 안에 있는 습기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요. 지붕에 있는 그 흙 가지고 벽에서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게 다 증명이 됐어요. 현재 오늘날에 와서는. 예. 그리고 지붕에 흙을 그냥 흙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해다짐이라고 하죠. 해다짐을 해서 올리거든요. 예. 그냥 올려가지고 무슨 쩍쩍 갈라지고 해다짐에서 올리는데 그게 어떻게 걸러져요? 그 말씀도 제가 처음 든 지붕 흙을 해다짐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요. 흙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마사라고 해가지고 그 예. 마사하고 예. 그 다음에 지푸라기하고 예. 그 다음에 해, 백해. 백해도 들어가나요? 그럼요. 거기에? 그 전에 왜 남대문 그 불났을 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예. 지붕이 깨지질 않는다고? 아, 그렇죠. 저기 저거 불 꺼야 되는데. 백해라는 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단단해지거든요. 일반 해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얘들이 화학적으로 풀려요. 근데 백해는 반대, 돌이 돼버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몇백 년 된 그 뭐죠 묘 같은 거 파도 옛날 해다지번 거는 잘 파지지가 않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그 이후에 그래서 해를 섞어서 저것도 다 올라간 거예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지붕에다 우레탄을 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한옥을 지어놓고 이 전체에다 다 우레탄으로 그냥 다 막아버리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레탄으로. 한옥을 한옥에 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아파트 살지 뭐라고 할까 그래. 그러니까요. 한옥을 산다는 거는 한마디로 친환경적으로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비싼 집을 한옥은 비싸잖아요. 일단은 최소한 세 배예요. 일반 건축물에 그렇게 쳐놓고 거기다가 우레탄을 쏘면 완전 차단이죠. 우레탄이라는 건 100% 차단이에요. 그 공기를 외부 공기 완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뭘 그렇게 살아요? 아까 저 요즘 저 요 아래 집 같이 그냥 콘크리트 저 쓰라고 치고 밖에다가 스티로폼 30cm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무슨 공법이야? 드라이비트. 드라이비트 공법. 최고죠. 이거는 100% 창문 3중으로 막아놓아버리면은 아유 100% 단열되죠. 근데 그거는 본인이 그 선택사항이야. 예, 예, 아 내가 나 그래도 그렇게 따뜻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사는 거고 저같이 친환경적으로 살겠다 하면 이렇게 옛날 전통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 자재를 쓰더라도 그 가까운 걸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답이 바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그건 선택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신한옥이라고 짓는 분들은 저걸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이제 단가가 비싸지니까. 공기를 줄일. 공기도 줄이고 단가를 저렴하게 하니까 지붕 석가래도 이걸 안을 안 빼요.
밖에 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한 방에 갔지만은 집이 좀 크잖아요. 그러면 예. 이중으로 가잖아요. 예. 그 위에 안에 거를 석가래 안 집어넣어. 처마 쪽에 한번 집어넣어. 요것도 이제. 여기 이거 석가래 두 개 더 올라간 건가요? 위로 또, 또. 어, 예. 하나 더 올라갔죠. 근데 이제 요거를 석가래 짧게 쓰기 위해서 요, 요기에다 걸어버려. 예, 예. 어, 걸어가지고 밖에만 나오는 건 석가래 보이고 위는 그냥 바닥에 쳐버리고 천장 딱 막아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붕도 그 흙을 안 올리고 그냥 뭐 스티로폼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우레탄 쏴가지고 예. 기와도 일반 그 뭐죠 그 세면기와라든가 그 철기와 갖다가 올려가지고 단가를 예. 낮추는 거죠. 예. 일단은 지붕에 흙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네요, 그죠? 한옥에는 흙이 꼭 들어가야 된다. 예. 저는 전통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흙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해왔는데 그때 뭐 자재도 마땅치는 않았겠지만 그 하는 이유가 다 있죠.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건축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각도라든가 이런 것이 예, 예. 어슬프게 잘못돼 있을 때 도리역의 위험성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화두가 완벽해야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각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약간의 그 중심이 무너져 있는 집들은 위에 너무 올라가면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 여기 이 공간은 지금 이제 아침에 펜션에 한옥 숙박 손님들 오셔서 네. 아침 만찬을 즐기시고 차 한잔 하시고 예, 오시는 손님들이 이제 잠깐 오시는 손님들은 차 한잔 하실 수 있는 공간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하예요. 아 그걸 봐야지. 그 굉장히 중요한 걸 봐야지. 저 기둥 있는 데까지가 안에서 여기까지가 기둥. 아 아까 구조 좀 이 바깥에 있는 예. 예, 지하가 여기네요. 지하가. 그러니까 요 기둥서부터 안에 가. 아 요 기둥서부터 예. 요만큼이. 예. 12여 정도 될 거예요. 예. 아, 이쪽 뒤가. 그럼 여기는 열면은. 여기는 전부 100% 지하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저기 화장실. 뭐가 돌이 보일 것 같은데? 아, 여기 화장실이구나. 예. 아. 저기 어디 가면, 여기 열면은 저기에 막 그 땅의 안반이 막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이 중간, 여기 지금 한 12자, 뒤로 얼마나 들어갔었죠? 3m 60이요. 12자. 12자. 이야. 지붕이 노화 지붕이구나. 오, 이야. 이게 완전히 소나무 밭이었네요. 네. 아, 그러면 그 소나무를 일부를 사용도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긴 못하죠. 네. 네. 여기 잘생긴 그러니까 반듯반듯한 소나무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것들 다 피워서 옛날에 건축적으로 썼죠. 그러니까 못생긴 애들만 남는 거예요. 근데 요즘으로 봐서는 못생긴 게 더 멋있죠. 예. 네. 예. 네. 뻗은 애들은 별로 없어요. 잘라서 이제 뭐 그렇죠. 했죠. 이미 다 잘라서. 그래서 미인 방면이잖아요. 뷰 포인트. 거기서 보는 앞에 저 산 이름이 뭐라고요? 용화산. 용화산. 예, 네, 이게 저는 그 철학이 그래요. 이게 밖에 보이는 게 다 내 건데 굳이 안을 넓게 해서 청소 많이 하고 할 필요가 그냥 생활 공간만 해놓고. 그렇죠. 그리고 네. 한옥이라는 건 또 여기 우리는 또 사랑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네. 하나의 응접실 겸 손님이 네. 오면은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예. 이건 그냥 기본적인 생활만 하자. 예. 그때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게 20평인가요? 어떤 거요? 이게 요 면적이? 요거 위아래 해가지고 30평 나온 그 바닥 면 아래층만 17평. 17평? 예, 예. 그러면 바닥 면수는 제가 기초 쳐놓은 것보다 더 적은데? 예. 굉장히 커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그 대신 폭이 좁죠. 폭이? 예, 예. 이 바닥 폭이 얼마나 되나요? 기둥에서 저쪽 기둥까지가? 6m하고 아니요 6m죠 6m 아 6m예요? 그러면 저하고 똑같은데 6m인데 여기 나와있잖아요 앞에 마루가 아 요거 빼고 6m 아니요 전체가 6m 아 전체가 6m요? 네, 그 6m 안에서 들어간 거네요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가 좋죠 아 그리고 뭐 부식도 생활하는데 2층이 또 있으니까 2층에 다락방하고 수납이 다 있으니까 생활하는 전혀 있어요 아. 저도 이거 설계하면서 고심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아까 그런 구조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2층이 공간이 안 나오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그냥 에이. 가운데만 나오잖아요. 그럼 가운데 나왔을 때 거기에 계단을 넣어버리면 그거 쓸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계단을 내야 되는데 가운데만 나오는, 여기도 예를 들어서 가운데만 나오면 뭘 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을 최대한 활용하자. 다락방 형태라도. 예. 그래서 뺀 거예요. 아, 그러면 창고로도 쓰고 이 그렇죠. 예. 손님방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금 집을 여러 채를 지은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시골 딱 넓겠다. 용도에 맞게끔 따로 짓자. 그 침실, 겨울용 침실. 거긴 그냥 뭐 꽉꽉 들어맞던가 저기 부부가 둘이 잘 맞 여섯 한 서너 평 해가지고 거긴 겨울에 따뜻하게 여자들은 뭐 추운 거 질색이니까 그렇게 이제 요것만 구들빨이네요. 예, 요것만. 예. 여기가 이제 선생님 침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 요건 집사람 생활하는 공간. 예. 그렇게 예, 돼 있어. 예. 원래 우리 조상들 그렇게 생활했잖아요. 안채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여자들은 안채에서 주로 이용하고, 남자들은 예. 사랑채라든가. 그렇지. 거기에 좀 부자들은 이제 별당 마님 하나 둬서 별채라고. 예. 별당 마님? 안채, 사랑채, 저쪽에 별채. 예. 요건 이제 하늘채. 하늘채. 요거 지은 지는 얼마 안 되셨나요? 요거 1년 됐죠. 그렇죠. 예, 옛날 방송에는 안 나온 거죠. 하늘채. 예, 말하자면 트리하우스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죠? 트리하우스예요. 어떻게 보면. 예. 나무의 기둥은 그냥 나무를 이용해서. 예, 나무도 거의 손상을 예. 안 되고 그냥 기대 아니라, 그냥 놔둔 거죠. 기대어 있네요. 그죠? 예. 대부분 트리하우스라고 하면 뭐 나무에다가 막 뭐 걸치고 하는데 이건 그냥 걸쳐 있죠 이것도 나무에 네. 기대 쓴 나무에 올려놓은 거죠 기둥. 아 여기에는 살짝 올려 올라가 있네. 예. 야. 아 제가. 저는 저희 산에는 소나무가 하나도 없고 잣나무만 있는데 아, 잣나무 상관없어요. 삐딱하게 서 있길래 넘어질 것 같아. 잣나무가 이게 뿌리가 없잖아요. 보면 밑에가 막 한 50cm밖에 없어요. 보통 잣나무가 그건 어차피 쓰러질 거라 이걸 모가지를 잘라놨어요. 잘라놓으면 금방 썩어서 아니 왜 뭐 버린 거죠 뭐. 이야, 아, 저기 선생님께서 여기 마을 아직도 마을 이장님이세요? 아, 아니 지금 안. 아, 예, 예. 그럼 지금 저기 그 산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임업 경영인.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아, 거기까지 안 가시. 산림 쪽에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쪽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많이 나가요. 예, 그쪽으로 예. 산림 경영. 어, 산림 경영, 산림 비즈니스 모델이라서. 그렇죠. 그런 쪽에 나가는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요거는 산림청하고 산림과학원하고 그래서 먼저 정부에서 정책 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이걸. 오, 예, 오히려 정책 사업으로. 예, 우리 임야를 올리지 말고 그렇죠. 농촌에 임야들이 있는데 그냥 놀리지 말고 유럽식으로 예. 인도 같은 걸 좀 많이 개설했으니까 그렇죠.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소형 그 타우니하우스 내지는 트리하우스를 해서 그 산주들이 소득을 좀 증진시켜주자.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허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없어. 허가 규정이 예. 아직은. 예. 그걸 입법으로 하려니까 복잡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포럼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냥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법적으로 하자. 예. 거기까지 갔었어요. 저희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그런 부작용들까지 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규정을 둬서 뭐 몇 미터 몇 미터의 시설 같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들 여기 절대 다른 거 못 가지고 들어가요. 그렇죠. 아예 저 그 베이스 캠프에서 물통 하나하고 똥통 하나만 들고 예. 들어갈 수 있게끔 했거든요. 일체 전기도 못 쓰고요. 물도 못 쓰고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런 그 모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연구해보자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아직 조금 미루다. 근데 저기 홍천에 있는 그분께서는 어떻게 그걸 그건 펜션으로 정식 허가를 낸 거죠. 예. 그냥 주택으로 허가를 낸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예. 아니, 주택인데 거기에 주택 질 수 있는 땅이고 땅 자체가 예. 거기에다가 주택을 안 짓고 트리하우스를 지은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근데 저기 펑펑하우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저기 제가 이 동네 여기 지금 충무로에서부터 제가 온 게 아니라 가평에서부터 왔는데도 거리가 좀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시간적으로 서울에서 가평 가면 여기가 똑같아요. 아. 고속도로로 오면은 예, 터널이 잘 뚫려 있어서. 예, 빨리 와요. 예. 그래서 요 마을 입구에 들어오면서도 길이 조금 좁길래 야, 이런 곳에 이런 곳까지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하고 여기 지금 선생님 댁에 다 와 가지고서 제가 탄성을 질렀어요. 그렇지. 바로 이거다. 여기 지금 보면은 집 전체가 선생님 안반 위에 올라앉아 있는 느낌이 들어요. 느낌은 아니라 실제로 안반 위에 올라앉아 있는 여기 계곡 있고 이 계곡물이 저기 산에서 내려오는 용화산에서 내려오는 네. 계곡이죠? 아우트에 있는 것도 프로파크도 흔히 있는 것도 고란초라고 고란초? 네, 아주 귀한 고란초. 예. 희귀신 분들이 많이 자라요, 여기. 동강 할미꽃 자라요. 동강 할미꽃. 여름에는 물이 엄청 좋죠? 예, 예. 지금 정도. 아, 지금 물로 저쪽에 나무 계단이 있긴 한데 절로 활용을 하나요? 거의 안 해요. 여기도 모르죠. 아, 이쪽으로? 예, 이거는. 처음에 왔을 때 만들어 놨는데 예, 예, 좀 위험하고 이렇게 걸어 내려오면 예, 되니까 예.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작은 무슨 뭐 성 같은 그죠? 무슨 뭐야 꼭 원래 요 자리가 그 요새네 요새 그 마을 정자가 있던 자리 아 원래부터 그러니까 마을 쉼터가 있던 자리 예. 그리고 여기가 우물이 있던 곳 어, 지금도 우물이 나나요? 없어졌죠. 우물이 그 자리에 파봤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형이 바뀌면서 여기가 파이면서. 아, 그래요? 빠진 제 땅에는 그 밑에 저기 우물이 있었는데 안 나와가지고 그 위로 한 3m 올라갔더니 우물이 터져가지고 예쁜 그 연못이. 예, 예. 예. 그래서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저 위쪽에 어디만 이게 물이라는 게 뭐 어디서 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꼭대기에서도 물이 날 수 있더라고요, 보면. 그 수맥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예. 여기는 안반이라 어차피 안반은 조금 못 지나가니까. 그렇죠. 예, 빠네요. 그러면 저 다리에서부터 지금 제가 걸어가는 이 뒷산까지, 여기 계곡. 아, 저 산 너머까지요. 산 너머까지요? 예, 예. 선생님, 명품을 갖고 계시네. 명품을 갖고 계세요. 아, 저쪽 능성이까지. 예, 저쪽 능성이까지. 개들을 한 마리씩. 요 능성 넘어 계곡까지가. 어, 산소 저 뒤쪽으로. 예. 아니, 4,000평이라고 했었나요? 예. 저 능성 넘어까지. 그러면 선생님 땅이 이 산 전체네, 어떻게 보면. 그죠? 작은 산 전체네요? 그렇죠. 산 중간에 끊어진 게 아니라? 에, 에. 마을의 뒷산 전체가 4,000평 되는 땅이 전부. 이 계곡도 사실 우리 땅이에요. 예. 아, 계곡까지? 물이라면서 이게 주거가 되어버렸어요. 어. 저도 물이 잘려 들어간 거야. 아, 선생님 땅으로 물이. 전에. 예. 그래서 펜션에 왔던 분들은 일로 내려와서 여기로 접근하면 예, 되겠네요. 여기서 주로 놀아. 여기가 이제 소가 생겨서요. 여러분들 지가 한번 방맞춰 죽어 나오면. 예. 그러니까요. 여기가 이제 되게 노릇이라고. 이야.
저쪽 산소는 아니고. 아니고. 그 안쪽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안부가 있잖아요. 예. 그 꼴저기까지가. 예. 명품이에요, 명품. 제가 이런 맛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가평을 누비고 다녔다니까. 이런 거 작품을 보러. 예, 예. 어쨌든 가평을 샅샅이 뒤지다가 여기에 꽂히신 거네요. 꽂히는 아닌데 그냥 드라마 그냥 가상 다시 보상 얘기. 가평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은 안 팔고 주인들이 인기를 가지고 됐었죠. 예. 예. 지금 여기 벌써 복수초가 나왔네요. 예. 조금 있으면 지금 꽃이 필 때인가요? 조금 있으면 금방 꽃대 올라요. 그죠, 여기. 예. 이게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갖고 놓으셨으니까 그렇지. 이거, 여기 지금 선생님 몇 년 되셨어요? 아, 제가 17년이요. 17년이요? 네, 집사람이 12년. 이야, 오래되셨구나. 그 시간이 만든 작품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나뭇가지 다 내 손이 다 갔으니까. 시간이 만든 작품이죠, 시간이 만든 작품. 여기가 지형 자체가 요거대로 그대로 앉힌 거예요. 예, 경사도에 맞춰서 그냥. 예, 예. 그러니까 거의 손은 안 대고 요 바닥만 조금만 깔은 거예요. 요것만, 요기만 친 거예요. 요게, 저기 있죠. 저기서부터 요렇게 누수는 게 좋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쳐가지고 그냥 앉힌 거예요. 저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게 지금 기초도 안 했어요. 여기 그냥 앉힌 거예요. 아, 이게요? 예. 요, 얘는, 얘는 이제 기둥 기초를 했어. 줄 기초? 아니, 기둥 기초. 기둥 기초? 응. 얘는 기초도 안 했어. 그냥 안 친다. 그게 가능한 게 여기가 안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예. 변형이 했다든가 물은 땅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끼우러져 버리죠. 기초가 안 됐으니까. 여기는 기둥 기초만 혹시라도 몰라서 여기 기둥 기초 했는데 여기도 할 필요가 없어서 사실 땅을 3cm 이상 못 팠어요. 깽이로. 안반이 나오니까. 네, 안반이 나와서. 이게 포크레인도 그 큰 거 있잖아요. 6W라고. 예. 그걸 가지고 간신히 긁었어요. 이건 안 찍진 않아서 간신히 긁었다. 그 정도로. 흙만 긁어내고. 이게 이제, 아, 이 마사라는 게 점점 안에 들어가면 돌이잖아요. 예. 이 껍데기만 쳐낸 거예요. 아. 여기 산에서 한 40대는 한 30, 40분 정도 나면 좀 더 안 돼.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표현이 좋은데 집을 밀폐형으로 아까 밀폐형이라고 그랬나요? 밀폐형으로 안 하시고 이렇게 개방형으로 우리 조상들이 다 개방형으로 지금 마루가 한 1m 20 정도 요 정도의 이것도 마루가 큰데 요 정도면 충분하게 앉아서 차 마시고 옛날에 마루 이거보다 더 크진 않았죠 뭐 시골 마루도 그죠? 기본이에요 1m 22 예 그렇죠 저거 넘어가면 대청이라고 그러죠. 아하. 대청마루. 대청마루. 일반마루. 요건 이제 쪽마루. 예. 쪽마루. 쪽마루. 지금 여기가 도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저기서 최대한 빼려면 얼마까지 빠질 수 있나요? 보통 4자예요. 1m 50. 1m 50까지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예. 한옥에서는 1m 50까지 나와요. 아, 그 기둥 저기 건축법에 1m 예. 50까지 가능해요. 아니, 저는 이 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 어디야? 받쳐줄 수 있는 힘 저기 도리가 예, 네, 그러니까 그 한옥에서 1m 50을 잡고 있어요 저기 구조에서 중간을 막 따내잖아요 어디? 저 기둥에서 이제 저거 네. 올리려면 네, 네. 그러면 그 잘려진 부분에서 이거 힘을 받아요? 아니, 위에 지붕에 힘을? 아, 잘려진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많이 물고 있기 때문에 물고 있어도 거기에 이제 파서 그 중간에 이음새가 이제 가늘잖아요 어 근데 그게 크게 그래서 저 보아지를 전부 다 밑에 보아지를 다 한 거죠 이에에에 보아지를 그렇죠 저 상태에서도
기둥의 중심으로서 1m 20까지 나올 수 있다. 거기다 기와 올려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그 우리 소상들이 그동안 해오던 그 길이요. 예. 이 개판도 선생님은 다 켜서 올리신 거예요? 개판을 뭐 켜서 올린 건 아니죠. 저기서 켜온 거죠. 예.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길게 켜서 올리신 거죠. 예. 합판을 댄 게 아니고. 한 자짜리. 네. 저게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목재가. 목재 값이. 지붕을 다 한 치를 한 자짜리 한 치를 다 덮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단일 목재 단위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개판이에요. 합판으로 되면 안 됩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중. 위에 흙이 올라갈 때. 아, 흙이죠? 답이 바로 나오네. 하중. 지붕의 하중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옥에서. 그리고 그 이제 한옥에서 유일하게 못이 들어가는 게 개판이야. 예. 개판. 예. 개판을 칠 때 못을 이제 이 판에다 치는 게 아니라 옆에 쳐가지고 못을 꼬부려 놓거든요. 하나는 받고. 그러니까 이 판에다가 못을 안 받고요. 아, 양쪽 다 바꿔서 꺾고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아, 양쪽 다 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누군 보니까 한쪽은 받고 한쪽은 걸었던. 늘었다 하면서 작용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는 유튜브 어디에서는 한쪽은 받고 한쪽만 꺾었더라고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렇죠, 그렇죠. 걸려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 소위 이제 움직여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아니 그래서 움직인다고는 해놓고 한쪽을 박았길래. 한쪽에 또 걸려 있으니까 그나마 좀 한쪽 걸려서 양쪽 다 박으면 이제 쪼가 갈라 장력에 의해서 갈라져 버리죠. 선생님은 양쪽 다 그렇죠. 박고 꺾었다고. 네. 네. 옛날에는 그 제재술이 없고 그걸 사람이 인공을 다 켜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궁궐에서도 개판을 못 쳤죠. 유일하게 개판 친 데가 어디냐면은 그 대웅전 절에. 예. 그다음에 그 궁전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그 왕 집무실이죠. 거기만 개판을 쳤죠. 그 외에는 전부 다 흙으로 쳤죠. 야, 그 정도로 개판이 힘들죠. 힘들고 굉장히 생각해보세요. 지붕을 다 덮어야 되는데 궁궐 같은 거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사람이 일일이 이걸 켜가지고 대패해가지고 옮겼어요. 근데 요즘은 제재서 싹 하고 대패도 그냥 한 방에 쫙쫙 갈 수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 대신 저 내가 처음에 이 물목 뽑아보고 개판 뽑아보고 놀란 게 어마어마해요. 개판 값이. 그래서 이제 개판을 좀 싼 거로 그 뭐 예를 들어서 낙엽성을 쓴다든가 이제 한옥 건축에서 낙엽성 거의 100% 안 쓰죠. 근데 이제 그 뭐지 그 잣나무, 예, 잣나무 이런 걸 쓰는데 잣나무가 좀 싸니까 또 걔들은 좀 약해가지고 또 갈라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육성을 쓰긴 쓰는데 너무 비싸니까 개판 값이 저걸 한치 올리거든 두께를. 예. 한 치에, 이게 이제 석가도 사이가 한자예요, 3cm. 예, 예. 3cm 한 치를 갖다가 지붕을 다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로 저기 석가래하고 개판 값이 저기 한옥 쓰는 목재의 3분의 1 이상 차지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네요, 그럼? 개판이, 그러니까 석가래보다 개판이 훨씬 더 돼요. 그걸 굳이 보고 어쨌든 선생님은 개판을 올리신 거네요? 네, 근데 개판을 올려요. 한자짜리를? 네, 한자짜리. 유곡산방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마침 제가 운이 있어서 선생님이 마침 시간을 좀 낼 만한 시간에 정확히 와가지고 귀한 말씀을 듣고 갑니다. 민박도 하지만 일주일 이상은 안 받아요. 한 달씩 있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받아요. 힘들어요. 어쨌든 제가 같은 사람이 한 달씩 있는다는 건 어쨌든 제가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